다음 영화는 이제 비포 선라이즈인데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최애 로맨스 영화로 꼽거든요. 근데 저는 어제 처음 봤어요. 사실은 네이버 평점이 9점대가 넘어가지고 인생 로맨스를 꼽는 사람들이 많아서 봤는데 한 중반 지나니까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대사라. 대부분 다른 로맨스 영화는 좀 막 질투도 하고 헤어지고 바람도 피우고 뭔가 이렇게 사건 사고가 있으면서 뭐 이렇게 기승전결이 있는데 쭉 대사로 가니까 나중에는 참 좀 지겹더라고요. 그래서 헤라님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집착하는 가해자예요. 계속 이해만 받고 싶어. 나만 봐. 오직 그 두 주인공이 핵심이잖아. 둘이 서로만 보잖아. 무섭게 집착해서 무섭게 집중받는 영화야. 엄청 나만 보고 계속 달콤한 말을 해주고 조금만 주제가 조금 이 사람이 싫어할 것 같으면 바로 전화를 하잖아.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러니까 평점이 높고 현대인이 좋아하는 이유는 현대인이 그만큼 집중받지 못했다는 거야. 사랑받지 못했다는 거지. 뱃속에서부터 엄마 아빠가 온리 사랑하고 자기만 봐주고 해야 되는데 현대인이 너무 바쁘잖아. 자식한테 그만큼 집중을 해주지 않았고 그래서 나만 이해받고 사랑받고 싶은 그 집착이 엄청 센 거예요. 이해받지 못한 아픔이 커서 현대인이. 그래서 계속 그것만 쓰는 거야. 계속. 그게 집착하고 빼앗는 마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치거든. 가해자 마음이거든. 진짜 사랑은 아니거든. 근데 우리가 대부분 이상형에 대해 물을 때 제일 처음 하는 대답들이 대부분 대화가 통하는 남자 여자. 뭔가 대화가 통할 때 이해받는다고 느끼고 아 이해받으면 사랑받는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집착하는 가해자라고 하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요. 저희 시청자분들이. 그거 뭐냐면 진짜 사랑은 이해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왜 가끔 있어요. 80, 90대 연세 드신 노부부를 보면 별말을 안 해. 뭐 사랑한다 이런 말도 없고 근데 다 알아. 그냥 서로 마음을 다 알아. 측은히 여겨. 그러면서 그냥 필요한 거 말 안 해도 막 해주고 그러면서 생색도 안 내고 그게 이심전심의 진짜 사랑이거든. 근데 끊임없이 확인하려고 해. 우리가 통한다는 거. 그래서 맞구나. 나랑 뜻이 같으면 이해받았다고 순간 느껴. 에고는. 그러면서 그게 사랑이고 우리는 같은 편이고 동질감을 느끼면서 그걸 사랑이라고 가버려. 근데 끊임없이 그렇게 말을 해서 통한다고 느끼려고 하는 놈이 누굴까? 안 통하는 애고요. 안 통하는 게 너무 무서운 애고지. 근데 두 분 지금 설정이 이제 두 사람의 설정이 기차에서 우연히 두 남녀가 처음으로 만났다는 설정이거든요. 그래서 알아가는 단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대화가 통해야 그 다음에 이제 아 우리 잘 통하는구나 사랑이 시작되고 저는 그게 좀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그러면서 되게 서로 막 잘 통할 때 사람들은 이게 사랑이야 이렇게 느끼지만 사실은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둘이 똑같이 되게 세게 있는 거야. 근데 상대가 그걸 이해해 주니까 이해받고 싶은 마음은 어때? 상대를 이해해 주겠지. 그러니까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인정을 받은 거지. 내가 그러니까 엄청 이해를 못 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자각이 와야 돼. 내가 엄청 이해를 못 받아서 저 상대가 내가 옳다고 느끼는 말, 내가 이해받은 것 같은 느낌이 올라오는 말을 해주면 내가 그걸 너무 좋아하면서 그 마음에 확 끌려가는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지. 근데 그 이해 못 받은 에고는 항상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어요. 되게 되게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해 못 받은 마음도 같이 있지. 그래서 많은 부부들이 이런 말 하잖아. 결혼 전에는 이 사람하고만 통해. 그게 위험한 거야. 이 사람하고만 통해. 그러면 언젠가는 결혼하고 한 10년, 15년 되니까 이 인간하고만 통해.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나 머리 주로 했던 단골 원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예전에는 내 남편하고만 통해서 결혼했는데 이제는 저 인간하고만 안 통하고 저 인간이 내 인생의 왼수가 되고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마음은 항상 이원성이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엄청 이해받는 마음이 들면 언젠가는 이 사람한테 엄청 이해 못 받는다는 마음이 올라온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에고의 사랑은 불완전하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진짜 사랑이 아니라 그건 집착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거야. 전혀 상반된 양 두 가지가 항상 있거든. 사랑과 미움도 하나야. 에고의 사랑은. 그래서 애증이지. 누가 나 배신하면 죽이잖아 막. 너무 사랑했을 때 그러지. 조금 사랑해봐. 잘가 이러지. 그게 집착이야. 네가 감히 날 떠나?
그 미움이 올라서 죽이고 이건 사랑해서 그랬다. 이렇게 되잖아. 무서운 집착이지. 그래서 벌써 통한다는 걸 사랑이라고 착각할 때 그건 집착이지. 어마어마한 집착이야. 근데 그 집착도 받아야 되거든. 사랑에도 여러 단계가 있어. 부모한테 집착을 많이 받은 아기가 또 집착도 받고 그 집착이 괴로워서 미움 쓸 때 그 미움도 좀 받고 거부감도 좀 느끼고 이렇게 사랑이 성숙해 가거든. 근데 아예 집착도 못 받았어. 이런 사람들은 집착을 사랑이라고 느끼고 너무 좋아하거든.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의 사랑으로 넘어가는 게 뭐냐면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 원장님처럼 처음에는 집착이 사랑인 줄 알고 이해받은 게 사랑인 줄 알고 결혼했다가 이해 못 받았을 때 그것도 그 다음 단계의 사랑이야. 이해 못 받은 마음이 올라올 때 그것도 그 다음 단계의 사랑으로 알고 생각해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 이러고 받아들여. 사랑은 원래 그렇구나. 변하는 거야. 어. 그리고 이것도 사랑이야. 일종의 이해 못 받은 마음 하고 인정해야 돼. 그래야 이 사랑이 푹 무르익어가는 과정이거든. 사랑의 단계를 거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운동 경기할 때도 약한 난이도부터 고난이도로 올라가지. 단계가 있잖아. 사랑도 그래. 인생은 사랑을 배워가는 과정인데 모든 게 사랑임을 알아가는 거야. 진짜 사랑은 그 모든 가짜 사랑을 섭렵하고 마지막에 알게 돼. 깨달음이라는 사랑으로. 에고의 모든 건 사랑이야. 사실은 미움도 사랑이야. 왜냐면 엄마 아빠가 아프다 그러면 미움을 나.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니까. 근데 옆집 남자가 아프대 그럼 그래? 이러고 말잖아. 모든 게 사랑이거든. 근데 아직 첫 번째 사랑인 그 집착하는 마음. 그래서 이해받고 싶은 마음도 이해를 못 받은 에고들이 볼 때는 너무나 뜨거운 사랑이지. 그냥 그거밖에 없어. 네. 다 집착해. 그냥 다 이해받았다고 느끼고 이해해주고 막 심지어 제일 웃겼던 게 전화통화하면서 네가 얼마나 괜찮은 남자인지 여잔지를 네. 그래도 양심이 있대. 좀 감독이 앞에 대놓고 막 찬사를 못하고 로미오와 줄리엣을 안 만들고 남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하면서 돌려서 앞에서 듣게 직접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걸 막 먹고 좋아서 막 눈이 이렇게 돼. 그게 이해받은 마음. 너무나 이해받고 인정받아서 나란 존재가 너는 괜찮은 여자야. 너는 괜찮은 남자. 이걸 인정받았을 때 너무 좋아하는 그 집착하는 그 집착. 그것도 일종의 사랑이지만 완전한 사랑을 가기 위해서 단계지, 그치?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해자라고 해. 왜? 가해자란 건 아직 그 다음 단계가 남아있다는 거야. 어떤 단계? 플러스를 거치면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온다는 거야. 플러스지? 너무 좋아? 그 다음에는 싫어. 이런 마이너스가 오기 때문에 이 마음을 빨리 이게 가해자의 수치구나. 수치를 안 느껴주면 그게 아주 급속도로 오게 된다는 거야. 그들이 차라리 하루 만나고 이렇게 헤어질 때 나는 안심을 했어. 저 상태로 계속 있다가 저 집착이 언젠가 거부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가면 너처럼 마음 통하지 않는 인간은 하고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바로 미워하고 이렇게 될 텐데 네. 그래도 1년 후에 다시 만나면 그동안에 서서히 식고 다시 또 시작할 테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안심이 됐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빼앗고 이해만 받겠다고 집착하는 그 마음이 사랑이라고 그거 하나를 붙들고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사랑은 그렇게 단순하게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그들이 헤어진 것도 나는 너무 두려워서라고 봐. 왜 굳이 섹스도 안 하고? 했어요. 그래. 섹스를 했어. 섹스를 했어도 왜 헤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번에 만나자고 하고 왜 그랬을까? 너무 두려워. 이 집착에서 끝나야 되는데 무의식은 잠재의식이 아는 거야. 이 집착에서 이제는 거부감으로 넘어간다는 거. 에고가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집착이 그 다음에 거부감으로 바뀔 때 그때 이제 미움이 되는 거지. 그 미움 보는 게 너무 두려워서 일시 완전히 헤어지질 못하고 아니, 완전히 헤어졌으면 더 좋았을 걸. 왜냐하면 추억으로 남기면 그게 제일 좋아. 다음에 만나면 내가 예언할까? 영화 감독이 뭐 뭘 그 다음 후속편을 만든다면 만들었어요. 9년마다 한 편씩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네. 후속편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정상이야. 리얼리티 있으려면 그 다음에 만나서는 이 집착보다는 조금 집착이 떨어져 있을 거야. 맞아요. 비포 선셋이라고 이제 30대도 사랑을 해요. 이건 20대 초반의 사랑에서 처음에 불 붙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둘 다 약혼자가 있고 가절 있는 상태에서 우연히 또 만나요. 프랑스 파리인가? 그때 약간 좀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지. 그 엄청난 집착은 그 다음에는 떨어지게 돼 있어. 이게 네. 점점 떨어져서 저점을 찍어서
둘이 부부들이 소 닭보듯이 하다가 그게 비포 미드나잇이에요. 세 가지 시리즈가 있거든요. 아 그래? 네. 오 감독 똑똑하네. 그래서 그냥 대면한 상태. 그랬다가 또 막 이제 저 왼수 때문에 못 살아라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싸우듯이 우리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맨날 제일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불쌍하게 느껴진 게 뭐냐면 옛날에 화로라고 있었어. 그럼 그 양미리라는 걸 구워서 소주를 마셨거든. 우리 할아버지 유명한 낙이야. 양미리를 열심히 구워 노릇노릇하게 다 익어서 막 먹기 직전에 어떻게 하냐면 할머니가 그거를 양미리를 훅 뒤집어. 그러면 그 화로 재에 다 묻잖아. 그럼 할아버지가 아 이거 못 먹겠네 이렇게 하면서 화도 못 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너무 불쌍하고 하지 말라고 할머니한테 그러는데 막 이러면서 어? 왜 그걸 그렇게 거저 먹고 막 이래. 그래서 왜 저럴까 했더니 젊었을 때 속을 엄청 썩인 거야 할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복수를 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할머니가 죽을 때까지 우리 할아버지 사랑했구나. 사랑받고 싶었구나. 왜 복수를 안 해요. 사랑이 식으면 귀찮아서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잖아. 근데 미움이라도 쓰는 건 뭔가 관심이잖아. 집중하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우리 제자들 가르칠 때 보면 내가 미움 쓰면 좋아해. 왜? 자기 생각해주잖아. 자기 집중해주니까. 그래서 정치인들 봐. 미움받아도 그 집중받아도 좋다고. 연예인도 그렇고. 그거지. 그래서 그 단계가 또 와. 그래서 막 미움 쓰면서 쓰다가 어느 날 자각이 온다고. 그래도 내가 이 미움질을 저 인간이 있어서 하지. 이것도 사랑이네. 이 미움을 못 쓰고 내 미움을 또 받아주니까 그래도 그게 정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왜 미운 정, 고운 정 든다고 하지. 그래서 사랑의 사이클을 몇 번 넘어가면 이제 8, 90대가 되면 그냥 그 존재가 짠한 거야. 우리 말로 그냥 짠해. 그렇게 이해가 돼. 그리고 그냥 받아주고 뭔가 불붙지는 않지만 그 사람이 쓰는 사랑과 미움과 그리고 그냥 열등해서 그냥 논리도 없이 화를 내도 젊었을 땐 논리로 봐 틀렸지 맞지 이러지만 나중에는 화도 안 되고 그냥 받아줘. 아유 미안해 이렇게 되잖아. 그게 다 받아들여져서 이제 곰삭은 사랑이 된 거지. 그래도 얼추 어느 정도 모든 게 사랑이란 게 좀 인정이 된 상태로 가장 큰 사랑이지 어떻게 보면. 네. 폭이 넓은 사랑. 근데 거기로 사랑이 가는데 이제 그 중에 아주 일부만 딱 따서 그 집착하는 가해자 상태지. 요게 이제 개미움으로 넘어가고 그런 상태 직전에 그거를 보니까 나는 막 수치가 너무 올라오는 거야. 저게 진짜 사랑이 아닌 가짜는 다 수치스러운 거야. 근데 자기들은 사랑인 줄 알아. 그게 수치인 거야. 진짜 사랑이 아닌데 이미 사랑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 사랑은 죽을 때까지 배워도 끝이 없는 거고 우리가 죽을 때 영혼이 진화해서 가는데 사랑을 안 만큼 그 의식은 진화해서 가거든. 사랑을 완전히 알았을 때 깨달음이에요. 더 이상 사랑이다 아니다 따지지도 않고 그냥 사랑 자체가 될 때 그게 깨달음인데 그 깨달음까지는 못 가도 어느 수준의 영혼의 진화를 이루고 가거든. 그 차원으로 가요. 근데 그 차원으로 가기 전에 이것도 사랑이고 이것도 사랑이구나 하면서 내가 지금 하는 거는 사랑의 극히 일부분인 가짜 사랑이야. 이걸 알아가는 과정이거든. 근데 이들은 너무나 이 사랑이 너무 귀중하고 이게 다고 이 사랑이 진짜라고 하면서 가짜인 걸 인식을 못해. 이럴 때 이게 가해자 마음이고 수치 떤다고 하죠. 우리 용어로. 수치가 진짜 너무 많이 올라온 거야. 거기에 빠져버렸을 때. 그럼 이제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고 하잖아요. 그 상태가 수치 상태. 그렇지. 빠져버린 상태. 네, 네. 그래서 왜 그런 경우 있잖아. 옛날에 내 친구가 남자친구를 뭐 왕자님으로 묘사해서 그래서 우리가 좀 보여달라고 막 그랬어. 데리고 나왔는데 다 그때 고개를 돌리고 다 그냥 술만 먹었어. 여자친구들이. 그리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제가 좀 눈에 콩깍지가 씌었나 보다. 그게 수치 상태. 자기 눈에 콩깍지가 씌우면 자기들은 너무 세기의 사랑을 해. 불멸의 사랑을 하고 너무 아름답고 이 사람이 정말 너무 멋있는 사람이야. 남이 보면 딱 객관적으로 보여. 빠지지 않은 상태. 가짜 사랑에 빠지지 않은 상태. 그러면 수치가 올라오지. 그걸 보면서. 그래서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어서 거기서 빠져 살 때 사실 자기들은 수치를 못 느끼지만 깨고 나면 수치 안 느끼나? 느껴요. 내 친구가 그러더라고. 야, 그 걔 얘기도 하지 마. 수치스러워. 그때 내가 미쳤었나 봐. 콩깍지 씌웠을 때 우리가 자기들만의 불타는 그 집착으로 사랑할 때 그거는 에고의 사랑이지 엄밀히 얘기하면 집착이고 그 집착과 하나 돼서 빠진 상태라 눈꺼풀이 콩꺼풀이 씌워서 진짜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못 보고 왜곡된 눈으로 보는 상태야. 그러니까 여자는 공주로 보이고 남자는 왕자로 보이고 그러니까 수치를 떨고 있는 거지. 있는 그대로 못 보고. 완전한 사랑은 있는 그대로 보면서 그냥 인정해주는 사랑이야. 그래서 그 이 사람들의 사랑보다는 리처드 기어의 사랑이 한 단계 높은 거야. 창녀를 그냥 창녀로 인정해주는 사랑. 그냥 받아들인 사랑. 그래서 자기 부인이나 남편을 얻을 때 영국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 연애할 때는 눈을 반쯤 감고 해라. 근데 결혼할 때는 두 눈을 크게 뜨고 확실하게 그 사람을 보고 해라 이거야.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지. 이 사람의 장단점을 알고 수치를 알고 그걸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봐. 지금 연애하는 분들 중에 내가 지금 우리 오빠를 보면 너무 완벽하고 왕자님으로 보이고 너무 행복해서 가슴이 그냥 설레기만 하고 내 여자친구로 보면 얘는 선녀에다가 그러면 자기는 지금 불멸의 사랑을 하고 있고 이게 언제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해자 상태. 눈에 콩깍지가 씌워서 수치를 떨고 있는데 자기들만 한 쌍의 바퀴벌레로 수치 떨고 있고 남들은 다 보는 상태. 언젠가 이 콩깍지가 벌어지면 벗어지면 너무 수치가 올라오면서 자기를 수치 주는 가해자 되고 절대 이해해주기 싫은 미움이 올라와서 싸우는 상태가 된다는 거. 뚜렷하게 아셔야 돼. 그래서 연애와 결혼은 별거예요. 그래서 나는 동거를 추천하는 사람이야. 동거도 해보고 온갖 수치를 다 보고 콩깍지가 완전히 벗어진 상태에서 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열등해도 그 존재를 받아들여주고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고 내가 부족한 걸 채워주겠다고 하는가. 차라리 그게 냉철한 상태가 더 사랑의 상태인 거야. 진짜 사랑에 가까운 상태인 거예요. 그럴 때 결혼을 해야지 백년애로라고 할 수 있지. 이게 환상에 빠져서 결혼하는 커플이 제일 위험한 커플이야. 그래서 만난 지 한 달 만에 했다. 일주일 만에 했다. 미친 거라고 봐. 미쳐서 본사 수치 떠는 가해자가 사랑인 줄 알고 바로 빠지는 거야. 그 사랑에는 시간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봐. 만난 지 첫눈에 반했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오래가지 않고 오래가. 그러면 그냥 수치 상태로 계속. 그러다가 수치에서 깨어나지 않고 죽으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소시민적으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도 되지만 인간의 인생이란 너무 아까운 거지. 그렇게 살기에는 다양한 경험을 하고 의식 수준을 향상하러 왔어요. 온갖 경험을 하고 근데 너무 두려워서 그냥 참으면서 그냥 어거지로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면 나는 그 왜 그렇게 사나 싶어. 그리고 막 요새 애기 낳으라고 막 홍보하고 그러는데 애기를 낳기 위해서 인간이 태어나고 사나? 행복하기 위해서. 애기를 통해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 결혼도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 근데 그 기쁨이란 것이 그렇게 집착하면서 막 그 사람을 왕자 공주로 보는 그런 기쁨만 느낀다면 인간이 너무 단편적인 면만 느끼고 가는 거 아닌가. 좀 더 다양한 스펙트럼의 마음을 체험하면서 깊은 영적인 행복까지 느끼고 살아야 멋진 인생 아닙니까?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이런 걸 다 떠나서 난 그렇게 생각해. 인간이 영혼이 좀 진화해서 다양한 종류의 사랑을 느끼고 그 가짜 사랑을 통해서 참사랑을 느끼고 의식 수준이 진화해서 깊은 영적인 행복까지 가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뭐 서로를 성장시켜야 되는 거지. 서로 그냥 사랑만 받으려고 하면서 네가 맞다고 편들어주고 한 쌍의 바퀴벌레로 산다는 건 사실은 너무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고 그렇게 살기에는 우리 인생이 길고 그리고 너무 지루하지 않을까. 그것만 느끼면서 살기에는 다양한 마음을 느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까 이해가 안 갔던 거는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이 마음을 이해받을 때 바로 사랑받는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개의 마음이 별개라고 하시니까 사랑받는 마음은 사랑받는 마음, 이해받는 마음은 이해받는 마음. 즉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이해해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있었어. 옛날에 내가 그 병원 약국에 근무했을 때 거기 있는 인턴이 꼭 내 옆에 와서 밥을 먹더라고. 그래서 왜 그런가 했어. 자기가 나한테 호감이 있었던 거야. 근데 나도 자기한테 호감이 있다고 느끼는 거야. 왜? 어느 날 이제 그걸 전해 들었어. 아니 왜 도대체 그 사람은? 그랬더니 내가 이사 몇 번 혼나는 걸 정형외과 그 과장인가랑 내가 친했거든. 근데 정형외과 그 인턴이었는데 혼나는 걸 이 사람 편을 들어줬어. 짠해서. 그리고 이 사람이 되게 억울하게 이렇게 혼나는 거야. 그래서 어우 과장님 그거는 저기
여기 인턴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저기 수간호사님이 그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줬어. 되게 이해받은 마음이 든 거야.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해서 이해해준 거 아니거든? 아니 이 사람이 되게 억울하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내가 이렇게 당직 쓰고 할 때 되게 날 잘 도와주고 아 이 약사님하고 서글서글해. 그러니까 나도 친한 동료로서 그냥 이해해줬는데 뭐 착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사랑받은 마음이 올라온 거지. 그래서 야 함부로 이해해줘도 안 되겠다. 엄연히 다른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이해받은 마음이 그게 사랑받았다고 느낄 때 그게 착각하는 거지. 자기 착각에 또 자기가 속는 거야. 나도 속았으면 같이 띠리리 눈이 맞아서 우리는 너무 잘 통해 이랬겠지. 나는 안 속았거든. 나는 사랑과 그건 다르다고 봐. 사랑의 느낌과 이거는 되게 이해받아서 사랑받았다고 느낄 때는 뭐냐면 되게 받는 마음이야. 이거랑 똑같아. 아기를 엄마가 어우 이쁘다 그리고 어우 우리 애기 잘하네 이렇게 이해해줬을 때 애기가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그거와 같아. 같은 성숙한 영혼끼리 사랑하는 거와 네. 내가 일방적으로 받는 거잖아. 네. 그건 내가 받는데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건 내 일방적으로 받는 거지 상대를 이해해줄 생각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일반 여자들이랑 사랑할 때 패턴이 좀 달랐던 게 내가 좋아해야 내가 대시를 하고 그 사람이 좋다고 할 때 내가 좋아해야 수락을 하지. 어쨌든 그 사람이 안만 좋아해도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좋아해서 나를 막 잘해주고 그럼 무조건 날 이해해주겠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딸려가지 않아. 그건 뭐냐면 그냥 인간적으로 이해받은 마음이야. 사랑은 뭐야? 내가 사랑하는 거야. 그건 이해해주는 거와 달라. 그리고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해해주지 않아. 예를 들어 되게 막 나한테 와서 화를 씩씩 내면서 예전에 첫 번째 남편 같은 경우는 막 막 그 과장이 말이지 막 이러면 그래, 왜 그랬어? 그러면 얘기를 쫙 해. 그럼 당신이 잘못했네. 그 과장 입장에서 생각해봐. 그러면 이해 안 해줬다고 막 화를 내는 거야. 지지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면 나는 더 분노가 올라. 사람이 말이지 열등하고 찌질하게 받아들여 잘못한 것 같다. 그러니까 넌 누구 편이야? 아 누구 편이 어딨어? 내가 막 이러면서 등신 같으면 찌질하면 화가 나는 거지. 더군다나 내 남편이 열등하고 등신 같아 보이면 더 화가 나는 거야. 그렇게 밴댕이 소갈딱지냐? 잘못했다고 빌어. 난 막 이래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하는 짓을 한 거야. 근데 나는 그렇게 한 게 난 내 남자가 멋있었으면 좋겠거든. 그러니까 멋있다는 건 뭐냐면 이해성이 높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었으면 좋겠어. 찌질하게 나한테 와서 이해 못 받았다고 하면서 징징대지 않았어. 징징대 그 꼬라지가 첫째 비기 싫고 두 번째 얘기 들어보니까 지가 잘못했는데 그걸 인정을 하고 고집부려. 너무 꼴보기 싫은 거야. 근데 그게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니까 더 성숙시켜주려고 성장시켜줘서 멋있는 남자가 되게 해주고 싶어. 그래서 나는 남자들하고 잘 이게 잘 연애를 하면서 그게 잘 안 됐던 부분이 내가 원하는 욕구하고 안 맞았어. 나는 남자도 그런 남자가 좋아. 내가 어떤 면이 좀 부족해? 이런 걸 물으면 말을 안 해주는 거야. 난 그게 싫어. 내가 뭘 부족한지 몰라서 안 고치는데 얘기를 해주면 난 기꺼이 고칠 거야. 수치 떨고 다니는 거 싫거든? 그래서 딱 지적하면 심지어 나는 나를 막 소리 질러주고 너 뭐 그렇게 등신같이 해? 이런 남자가 좋아. 왜냐면 나한테 무조건 사랑받고 싶어. 너는 잘 내가 무슨 애기도 아니고 말이지 싫거든. 근데 그런 부분이 많은 다른 여자랑 많이 틀렸던 거야. 그러니까 남자들은 무조건 나한테 잘 보려고 하면 나는 그게 등신같이 보이고 그래서 똑똑한 남자를 많이 만났는데 똑똑해도 그 사람이 날 좋아할수록 말을 못하더란 말이야. 냉철한 말을. 근데 나는 그걸 하거든. 나는 그게 분리돼 있어. 사랑하는 거와 그게 달라. 사랑은 어디서 느끼냐면 내가 못 가진 부분을 가지고 매력이 있고 그리고 나를 성장시켜줄 것 같을 때 나는 느껴. 그리고 무조건 이해해주는 건 그 오히려 이제 한 독이 될 수 있지. 영적 성장을 방해하고 보시는 거지. 오히려 난 무시당한다고 느껴. 내가 애완견이야? 무조건 이쁘다고. 어허둥둥 애기처럼. 그래서 한번 대판 싸우고 이제 헤어진 사람이 있었는데 되게 학벌이 좋았어. 외국계 대학 나오고 머리도 되게 좋았어. 170이 넘고 IQ가.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이제 물었어. 내가 이게 뭐가 문제지? 그랬더니 아 너는 뭐 완벽하고 그래서 너무 진짜 수치당한 느낌. 그러니까 느낌이 이랬어. 알면서 얘기 안 하는 느낌. 내가 상할 기분 상할까 봐. 내가 이제 싫어할까 봐. 그러니까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런 거지. 근데 나는 너무 수치당하고 무시당한 느낌이라 그래 응?
너는 머리 좋다 이거지. 난 머리나 아파서 이해 못할 것 같아서 네가 나 얘기 안 해주는 거지. 날 안 도와주는 거지. 너는 나를 애완견처럼 등신 같은 여자로 그냥 우쭈쭈하고 너만 쳐다보고 침 질질 흘리는 여자로 너는 데리고 살고 싶은 거지. 내가 미쳤냐? 너랑 그렇게 살게? 하면서 막 싸우고 끝내 헤어지게 됐는데 내가 그때 그 남자의 마음을 잘 이해 못한 거야. 날 무시한 게 아니라 너무 두려웠던 거야. 나한테 그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자기한테 수치당했다고 느끼고 이해 못 받았다고 느끼고 버릴 거라고. 그 남자도 날 이해 못한 거야. 차라리 촌철살인으로 얘기해 줬으면 난 그 남자를 더 좋아했을 거야. 날 성장시켜줄 만한 남자. 그래서 나는 나보다 나은 남자를 좋아해. 나은 게 뭐 돈 많고 막 이렇게 잘생기고 뭐 이렇게 백이 있고 그런 그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영혼이 이렇게 더 성숙하고 뭔가 내가 부족한 걸 알려주고 그리고 더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노력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돈 벌려고 노력하고 집착하고 막 의시되고 이게 아니라 자기가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좋고 나를 그렇게 성장시켜주고 주기를 원하는 사람을 사랑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과 이해해주는 마음은 사랑받는 마음과 그거 구별해야 돼. 벌써 이해받는 마음을 사랑받는 마음이라고 느끼면 아부를 사랑이라고 느끼는 거고 그리고 나를 낮은 존재로 놓고 애기 마음으로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면서 이해만 받기 원하는 똥싸배기 애기가 느끼고 있다는 걸 알아야지 성숙한 여자 남자가 사랑하는 그건 아닌 거야. 사랑하면 그렇게 무조건 이해받기를 원하지 않고 힘든 짐도 기꺼이 짊어지려고 해.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어떤 남자랑 살다가 이 남자가 불구자가 돼. 그럼 그렇다고 해서 버리거나 사업을 실패해서 버리거나 하지 않아. 뭔가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나를 모욕하고 수치주고 도저히 같이 못 살 만한 인격이 되면 버리는 거지.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을 싫어하고 내 책임을 회피하고 하지 않아. 왜? 사랑하니까.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 근데 이해받는 것만 좋아하는 애기 마음의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닌 게 힘든 건 싫어. 그 사람이 날 이해 안 해줄 때 벌써 싫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이 힘들어지고 진짜 사람들한테 다 수치당하는 장애인이 되고 사업 실패하고 하면 이해 못 받는 느낌이 올라올걸? 힘들 때? 그치? 그럼 같이 살 수 있겠어? 진짜 사랑을 못하는 애고야. 이해받은 마음을 사랑받았다고 느낄 때 그 애고는 나만 사랑받겠다는 애기 마음이라 진짜 사랑이 아닌 걸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일종의 사랑인데 그건 이미 애기 때 받았어야 될 사랑이야. 부모한테. 그 사랑은 이미 끝나고 성숙해져서 진짜 사랑. 이제 이 사람과 같이 책임져주겠어. 이 사람이 아파도 책임지고 내가 힘들고 아파져도 기꺼이 이 사람한테 의지도 하면서 둘이 같이 인생을 한 방향으로 갖고 나가고 이 사람을 성장시키고 나도 같이 성장하겠어.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말을 해도 내가 한 번 더 생각하고 인내하겠어. 이게 진짜 사랑이야. 성숙한 여자 남자의 마음이야. 그런 성숙한 연애를 못하는 거지. 애기들의 집착이지. 그러니까 프리티 우먼의 그 리차드 기어와 줄리아 로버츠가 훨씬 성숙한 사람이야. 그런 어떤 수치 인정하고 서로 상처를 보듬고 과거를 따지지 않고 이러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오직 그냥 이해받은 마음. 엄마한테 애기들이 이해받으려고 하잖아. 계속 내가 맞지? 나 이쁘지? 그러면 못생기거나 이쁘거나 오 이뻐 이래. 근데 좀 커서 진짜 별로 안 이쁜데 엄마 나 미스코리아 같지? 그러면 진짜 오 그래 그럼 미친 거야. 애기 때는 미스코리아라고 하지만 무조건 이해만 받고 싶은 마음이 똥싸배기 애기라는 거지. 그래서 좀 이제 설명이 됩니까? 네. 자기가 이해받을 때마다 사랑받는다고 느끼면 아 똥싸배기 애기구나. 진실을 받아들일 능력이 없는 사람이 하는 사랑이야 그건. 못생기니까 너 미스코리아 안 돼 못생겨서 막 울잖아. 내가 그랬거든. 어렸을 때 미스코리 한다고 하니까 우리 고모가 너는 안 돼 얘 못생겨서 까미야 막 우르니까 우리 아빠가 막 화를 내면서 누이는 애한테 응? 그렇게 말한다고. 애기니까 그치? 응. 근데 좀 커서는 내 스스로 알아 미스코리 안 된다는 거. 근데 남들도 그걸 진실을 얘기해 주잖아. 근데 여전히 넌 미스코리아라고 얘기를 듣고 싶어. 그 애기 마음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성살기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이해만 받고 싶은 똑사배기 애기 마음. 애기 때 못 받았던 마음이 성숙한 어른의 진짜 사랑도 아닌 거지. 그러니까 너무 수치가 올라온 거야. 그것만 갖고 계속.
성숙한 대화가 아니지. 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네가 멋진지 계속 언제 봤다고, 뭘 얼마나 살아봤다고, 얼마나 멋있는지가 나와 거기서 말 몇 마디 하고서 그거를 다 알아? 이게 내가 보면서 이게 정신병이지. 이게 막 나는 이렇게 올라와. 왜냐면 어떤 한 사람을 알려면 내가 여러분을 알기까지 10년의 세월이 걸렸어. 늘 그것도 가족보다 내가 여러분을 더 잘 아는 게 같이 밥 먹고 살았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가족도 직장에 가면 그 직장인 동료보다 더 같이 있는 시간이 적어. 근데 우리는 어때? 같이 식구처럼 밥도 먹고 막 같이 다 물고 하면서 일도 같이 하고 완전 이렇게 해서 10년이 지나야 그 인간에 대해서 좀 아는데, 기차에서 만난 지 몇 시간 됐다고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얘기하는 게 정신병이지 그게. 그리고 그게 애기도 아닌데 그렇게 허황된 얘기를 계속 해주면서 그거로 이해받는 마음 올라와서 좋아하는 게 애기 마음이지 그게 사랑이냐고. 집착 가해자 맞지? 수치 맞지? 그때 수치를 느끼고 내가 이렇게 수치 떨면서 이해받으려고 집착하고 있구나. 애기의 사랑을 하고 있구나. 어린아이 때 충족하지 못한 사랑의 집착. 그 가해자. 그 애정결핍 환자가 하는 사랑이다. 그렇지. 애정결핍 환자가 올라오는데 네. 누구나 있죠. 그 빙의가 현대인 속에. 그거를 환자인 줄 모르고 따라가. 나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참 힘들었어. 대시도 많이 하고 거침없이 연애했지만 연애가 거의 다 불발로 끝나고 그게 항상 끝이 안 좋았던 그런 식이야. 항상 오해가 있더라고. 근데 이제 대부분 여자분들이 그렇게 애기처럼 받는 사랑에 익숙하다는 거를 나중에 알았지. 이 공부하면서 더 뚜렷이 알았어요. 왜 내가 그렇게 됐나. 나는 결코 사랑만 주고 너 이쁘다고 하는 남자한테 절대 안 넘어가거든. 뭐 열 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여자 없다. 이게 그거야. 무조건 이해해주고 너 좋다고 하면 좋아하는데 난 그렇지 않거든. 한 번 아니면 아니거든. 딱 알거든. 얼마나 같은 수준의 영혼이고 이 사람이 어떤 인격인지를 보면 아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알아가다가 그래도 아니면 헤어지는 거고. 그리고 진짜 깊이 어떤 한 인간을 알려면 동거를 해서 같이 살아봐야 된다. 가끔씩 밖에서 만나서 모른다. 그래서 나는 젊은 영혼들에게 꼭 얘기하고 싶어. 그런 말초적인 사랑만 하고 끝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결혼하면 큰일 난다. 깊게 그 사람을 알아가고 눈에 콩깍지가 씌워있는 분들은 그게 수치 떠는 애기 마음인 줄 알고 그걸 충분히 느껴서 미움이 올라와도 그걸 한번 겪고 미움 쓸 때 헤어지지 말아라.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나도 똑같은 미움으로 수치 떠는 빙이니까 같이 그것도 겪어보고 몇 번 싸웠다 헤어졌다 싸웠다 헤어졌다 그리고 만났다 이렇게 한 커플이 잘 살잖아. 완벽하게 알고 이제 다 받아들일 준비가 돼서 그리고 결혼해서 애기 낳고 살아야 그게 더 큰 사랑이야. 사랑의 과정을 많이 겪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건 사랑이 아니라 너무 그냥 집착하고 애기 같은 수치여서 보는 너네 내내 좀 괴롭고 그것도 일종의 사랑이긴 하지만 아기 마음인데 그냥 차라리 애기들끼리 그런 사랑을 하면 너무 이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내가 감독이라면 3-4살짜리 꼬맹이들의 사랑을 한번 찍어보고 싶더라고. 얼마나 귀여운지. 근데 그들은 다 몸은 커서 3-4살짜리 애기들이 하는 짓을 하니까 언어만 언어 유의로 어른말만 쓰지. 그러니까 너무 수치가 올라오는 거야. 본인들이 애기인데 애기인 줄 모르고 집착하면서 그냥 너 나 좋아? 네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선녀야. 너는 왕자야.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내가 수치가 올라와. 그래서 내가 감독이라면 다음번 작품은 감독님 찍어주세요. 3-4살짜리 애기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애기들을 이렇게 딱 서로 이해받는다고 느끼는 게 걔들이 사랑이야. 걔들이 뭐 섹스를 알겠어, 뭐를 알겠어, 영혼의 성숙을 알겠어. 그냥 무조건 이해받을 때. 너 왕자님 같아. 그럼 아그 좋아. 너는 공주님 같아. 이러잖아. 그치? 그런 애기들의 한번 사랑을 아름답게 하루를 찍거나 해서 그걸 좀 편집을 해서 예쁘게 영화를 만들면 난 폭발적으로 인기 있을 것 같은데 보면서 더 달달할 것 같아. 이들은 달달함을 못 줘. 왜냐면 가식을 떨잖아. 애기 마음인데 애기라고 생각 안 하잖아. 자기들은 막 언어의 유의를 하면서 어려운 말을 쓰고 뭔가 지적인 척하니까 너무 수치가 올라서 괴로워서 볼 수가 없었어. 아기의 언어로 아기의 사랑을 그 집착을 쓰면 차라리 더 순수하고 귀엽고 막 엄청 행복이 올라올 것 같은 엄청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모든 이걸 보셨던 최애 영화라고 하셨던 모든 여성분들이 어떤 꿈이냐면 이렇게 여행지에서 운명적인 만남, 운명 같은 사랑 이걸 꿈꾸시더라고요. 그래서 운명 같은 사랑이 있는지 있겠죠. 그렇지만 그 운명 같은 사랑은 누구나 그 사랑의 깊이나 정도가 다 다르잖아.
그래서 자기가 운명 같은 사랑을 원하면 간절히 원하면 만날 텐데 그 운명 같은 사랑 때문에 행복할지 엄청 아프고 불행해질지는 모르는 거죠. 그리고 꼭 당부하고 싶은 건 여행지에서 그런 운명 같은 사람을 만날 확률보다 99% 나쁜 놈을 만나서 성폭행범이나 요새 데이트 살인하는 그런 나쁜 놈을 만날 확률이 엄청 높아요. 제발 그 영화에 지금 현실에 대입하지 말게 바래요. 현실은 아주 아주 처참할 수 있으니까 함부로 안 만나시길 바라고 만약에 만났을 때도 그 밤에는 제발 달리지 말고 낮에만 가볍게 데이트하고 거기서 냉철하게 끊고 두 번 다시 만나지 말아라. 좋은 추억으로 그냥 남겨야지 더 나쁜 추억이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그런 사람한테 발목 잡혀서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항상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현대인은 그 빼앗는 가해자가 심해서 그 가짜 사랑에 중독돼서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데이트하다가 그렇게 죽이는 게 뭐야? 그게 가짜 사랑이지 진짜 사랑이야? 엄청난 집착으로 막 죽이고 이런 일이 꼭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조심스럽게 사랑을 하시고 제일 좋은 사랑은 내가 익숙하게 만나는 사람들하고 하는 게 제일 좋아. 회사에서 이렇게 만나거나 잘 많이 알고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그랬을 때 그런 불타는 사랑 이런 걸 함부로 꿈꾸지 않는 게 차라리 안전합니다. 그리고 꼭 하고 싶은 분은 마음 공부를 꼭 하세요. 마음 공부를 많이 해서 자기의 가해자 마음이 많이 분리됐을 때는 위험하지가 않아요. 근데 가해자 마음이 심할 때는 항상 밖에서 가해자가 오니까 근데 가해자가 올 때 나 가해자다 이러고 안 오거든. 사랑에 탈을 쓰고 운명 같은 사람 이렇게 와 대부분. 그리고 위험한 거예요. 마음 공부 통해서 자기 가해자 마음이 많이 분리된 상태에서 그리고 해야 안전합니다.